주위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을. 근데 나만 해.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없나? 살기가 장난이 아닌데. 살기가? 응.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손톱, 발톱 감추고 있어.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한 분의 사주를 가져왔는데 이분의 사주만 선생님 딱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맞출 수 있을까? 또 집안 아니지? 아, 예, 아닙니다. 저희 집안 사람 아니고 딱 사주만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 유던 선생님들은 사주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맞출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사주만 드려볼게요. 자, 1952년 8월 30일 성씨 조씨입니다. 나 요즘 가슴이 왜 이렇게 뛰나? 이 사람 자체가 이래 봤을 때 나는 막 뭘 갈고 있어. 뭘 갈고 있다 그래? 나 아닌 내가 돼서 살고 있다 이러거든.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내가 돼서 살고 있고 손톱, 발톱을 다 감추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살기가 장난이 아닌데. 살기가? 자꾸 욕이 나온다 나는. 자꾸 욕이 나오고 이 나만 해.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없나? 내가 봤을 때 정신적으로 남다른 정신 세계가 있어, 이 사람한테는. 보면 뭐라 해야 돼? 조금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들하고 틀려. 근데 지금 자꾸 그런다. 어디 식물인간처럼 이래 좀 내가 아닌 내가 돼서 지금 있다 이러거든. 그리고 그렇지. 안 좋은 기운밖에 안 느껴지세요? 탁해. 아주 탁해. 탁한 기운. 그런데 갇혀 있어, 이 사람 갇혀 있고 그 대신 손톱 발톱을 다 감추고 있다. 근데 갇혀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을 어떻게 받으시는? 맥이 쭉 빠지는 게 이 사람이 탁 있지, 내 이 사각에 탁 갇혀 앉아 있어. 선생님 이걸 지금 딱 그 느낌 받으시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다루는 사람이거든. 남이 볼 때는 억수로 이 사람 있지, 물론 자기가 주위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을.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어쨌든 갇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마음 자체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손톱, 발톱 감추고 있어. 이분이 이제 출소가 얼마 출소? 12월 13일 날. 올해 12월 13일 날 출소를 해요. 누군데? 저도 진짜 정말 나쁜 일이죠. 출소를 하는데 출소를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 사람 이 뇌 구조가 우리하고 좀 틀려. 계속 소름 돋아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나이가 먹었어도 이 사람이 아예 반성하고 지금 그건 아니야. 내 나름대로의 뭔가 있지. 아, 내가 옳다라는 그게 있어, 이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난 취했다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자꾸 나를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지. 12월 달에 나온다며. 네. 그러면 올해 운기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욕구가 있단 말이야. 이제 나이 많다고 해서 이제 다 지난 거 아니라 한 번에 더 악행은 또 있을 수 있어, 이 사람이.